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따 시방, 팍팍한 도심 생활에 지쳐서 무엇인가 시원하게 날려주고 싶어? 그럼 다 오랑게요. 할매들이 만난 것도 주고 편하게 쉬면서 재미지게 놀 것이 있은 게 400년 보호수가 지키는 정읍 사교마을로 가보더라고. 오메, 저기 보이네 보여.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이 맑은 공기, 그리고 이 느낌. 좋다. 잠깐, 이 자연의 소리를 해치는 인공적인 소리는 뭐지? 잠시만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떡매치기요. 떡매치기요? 예.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근데 왜 떡매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쁜 가수 먹이려고 쳐. 저요? 너무너무 이뻐서. 옛날에는 이렇게 다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시방은 저 사서 먹은 게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떡을 쳐서 먹어. 그거 학생들 오면 다 떡도 체험도 하고. 요것만 여긴 잡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것만 이렇게. 아이고 잘하네. 와, 이렇게 쳐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옛날 선비님, 선비님? 옛날 선조들은 이렇게 떡을 쳐서 드셨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유 참 발음 꼬여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소민아, 넌 좋겄다야. 떡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드셔보실래요? 네. 인철 좀 찍어서. 대박이야, 대박. 저는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중에서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이런 맛이 안 나요. 고소함, 쫄깃함, 달콤함. 정리가 안 돼요. 많이 잡사, 많이 잡사. 어른들 나눠주고 떡 다 맹들어서 가서 나눠드리고. 아, 나눠드리고. 저 갈래요. 제가 그럼 나눠드리고 올게요. 같이. 네네,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 게 정이 있구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떡 배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저 고구마 지금 순 좀 어느 정도 컸나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이 너무 자라면은 고구마 개수가 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적당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고구마가 유명한가요? 예, 저희 마을 고구마는 노란 고구마, 뭐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인데 당도가 최상품이에요. 당도가 이 똑같은 고구마 순을 심어도 다른 아래쪽에 심으면 당도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마을은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해발 한 250m 정도 되기 때문에 당도가 최고급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장님, 이 맛 좋은 고구마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요? 얘가 캐는 시기가 9월 한 중순경이 9월 중순경이 제일 적기예요. 그때 한번 오시면은 맛있는 고구마 맛을 듬뿍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따, 고구마 기대되는구만. 이 마을이 피로회복제요. 쉬기 딱 좋아. 이곳은 이렇게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이 새소리, 자연의 바람. 정말 힐링이 되네요. 맞아요. 이 자체가 힐링이죠? 맞아요. 네. 전라북도의 12개 시군 중에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선비 문화를 체험하는 선비 마을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메, 선비 마을선 신랑각시 혼례도 치르고 예절도 배우고. 일룡아, 너도 접수 좀 해봐라. 원래 외국인들이 먼저 접수해 부르네. 소민아, 이제 어디를 간다냐? 와,
사장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요, 저희 마을이 선비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선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붓글씨요. 붓글씨. 아, 그래요. 이곳은 이제 서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상형 한글 서체를 개발하신 아 김두경 선생님이세요.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주 좋은 분이 여기 계시구만. 글씨가 기맥히게 예술인디. 오메, 요것이 선사님 작품이어요?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디. 아주 베리굿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이 시대에 서예가 필요하잖아요. 각 시대별로. 그런데 과거 같은 그런 그 답습적인 서예가 아닌 이 시대 디자인에 어울리는 서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것이 이렇게 조형적으로 어떤 구성하는 상징과 조형성을 했다고 해서 예, 상형 한글 서체라 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순상님 특급 지도 받으면서 지대로 배우고 있구만. 폼이 그럴싸하다 야. 아 근데 시방 뭐 쓰냐 소민아? 전... 북? 아 뭐라 쓴 것이오? 선생님 완성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깨치는구만. 아 어때요? 괜찮나요? 네 아주 좋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붓글씨를 써봤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힐링이 됐어요. 우리가 시골에 산다 하면 여유와 문화적 향유 뭐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이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 고소한 냄새는 뭐죠? 찾아보세요. 어디서 요렇고런 맛난 냄새가 난디야. 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 음에 직접 맹금 도토리 묵이요. 요런 반찬은 도시에서 보돌보던 것인디. 할매 손맛 돼지 불고기를 쌈으로 그냥 쓱. 아이고 김에 익었어. 와 이게 다 뭐예요? 어서 앉아서 드세요. 앉아. 와. 에이. 차린 것 없어도 맛있게 잡자. 이게 차린 게 없다고요? 이제 빨리 잡자. 아, 잘 먹겠습니다. 아따, 우리 성님 지대로 차리셨네. 요런 곳이 보약이요. 쫙 벌려서 한 입 잡사봐. 아이고, 요것이 힐링이요. 꽃차 한번 잡 먹어봐. 안 매워. 안 매웠고 맛있어. 재배한 놈이라 매웠다 안 하고 맛있어. 어? 직접 재배하셨어요? 그러지. 먹어봐 안 매워. 된장도 찐이구만. 맛이 어떠냐 소민아? 안 매워. 안 매웠다 일단. 진짜 싱싱하고 하나도 안 매고. 그러지 안 매워. 달아요 달아. 응 달아.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달지? 특히나 우리가 산골이잖아요. 이 산골에 아주 건강한 음식들이니까 천천히 많이들 드세요. 총캉스의 백미는 저 밥상이요. 우리 성님도 맛나게 먹은 게 고향 생각나는구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많이 먹고 노래 한 곡. 맛있으면 노래. 그럼 해야죠.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펄펄 날아갑니다.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 해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봤지요? 죄다 좋단 게. 인자는 몸에 좋은 차요. 깔끔스럽게 입가심 해보더라고. 좋다. 아유
선생님 차 맛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같은 이 날에 너무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비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몸이 녹아날 때는 쉬어줘야지. 추억 속 할머니 손맛도 맛보고 고급지게 예술로 힐링 체험하면 좋지 않겠어? 지친 양반들, 쉼캉스 강력 추천! 강추여! 캐릭터 뽑는 맛이 아주 좋은 도트 디펜스, 이건 못 참지. 옛날 게임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우리 학교 최고의 아웃풋, 간단하고 진짜 재밌음. 최근 모바일 유료 게임 시장에서 까다로운 유저들의 눈도장을 받은 신상 게임이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수년째 부동의 1위 게임을 제치고 유료 게임 차트 정상까지 찍었는데요. 높은 별점에 리뷰 반응도 뜨거운 화제의 게임을 만든 개발자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화제의 게임을 만든 창조주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이 3인방이 만든 게임은 괴물들의 공격에서 성을 지키는 게임인데요. 카드에 그림을 맞춰 캐릭터를 뽑고 조합해서 성을 지킬 강력한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닛을 뽑을 때마다 확률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미가 있고 플레이 타임이 한 20시간 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드는 돈이 적다 보니까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가 나오면 남자애들 보통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 게임의 이해도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겼습니다. 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한 6달 동안 얘기만 하다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동기부여를 많이 얻게 돼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픽셀이 되게 작아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데 그걸 이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제 머리에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표현되기 때문에 좀 음식도 이제 맛있게 생겨야 먹고 싶고 뭐 가게도 간판이 괜찮아야 들어오고 싶으니까 나름 좀 1등 공신 아닌가 생각 중입니다. 기사, 궁수, 마법사, 그리고 수도승까지. 이 개성 가득한 캐릭터들이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게임 유저들과의 온라인 소통 공간도 마련해서 유저들이 라운드를 넘어갈 때마다 인증도 하고 실시간으로 오류 제보를 받아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얼떨떨했고요. 제일 먼저 친구들한테 알렸는데 얘네들은 또 밤새서 개발하고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 또 한참 뒤에 있다가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원래 잠에서 잘 안 깨는데 그때는 5분 만에 잠에서 깨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준비부터 먼저 했는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지원 사업을 받기 시작해서 실제로 개발한 기간은 9달 정도 됩니다. 공부 아니면은 게임일 정도로 좀 게임에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구매 버튼 아직 안 쓰니까 사실 한 것 같고 1가 이제 오젝트 인덱스 0이면은 이게 백카드 이게 프론트거든. 게임의 진심인 자들이 일으킨 모바일 인디게임 시장의 작은 파란. 전체 게임 구상은 함께,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아트는 각자. 그렇게 약 9개월간 따로 또 같이 고생하며 만든 게임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번 게임이 완성되기까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지역의 한 게임 회사를 찾았는데요. 실제 개발은 처음인 학생들이었기에 시장의 수요나 트렌드 파악, 기술 문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멘토가 꼭 필요했던 상황. 지원 사업으로 인연을 맺게 된 멘토 기업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졌답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이제 모바일 인디게임 개발 업체이고
던전지키기 시리즈들을 개발을 하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한국 등지에서 매출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인 유저가 용사가 되어서 몬스터를 무찌르는 방향의 게임들이 많지만 저희는 몬스터가 되어서 무찌르러 오는 용사들을 이제 막아내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올해로 7년째 지역을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면서 소수 정의 멤버로 이곳만의 스타일을 만들며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때 해주신 말씀들 생각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위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잘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저희가 잘 될 수 있을지 뭔가 1위에서 기쁘긴 한데 이게 수익적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즌제 해가지고 막 시즌2 하면서 막 엄청나게 갈아온다고 해도 비슷한 게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게임을 충분히 즐겼어 라는 걸 느끼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사실 판교나 개발자들이 많은 곳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작은 팀이라도 뭐 팀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대구에서 자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너무 큰 것들, 뭐 대기업 혹은 메이저 회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게임으로서 즐기고 싶었던 게임 중에 세상에 없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꼭히 대구 지역에 있다는 게 약점만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파이팅! 파이팅! 첫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거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세 명의 꿈에도 더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저는 인생이 뭔가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이제 결말이 뭔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뭔가를 해야 된다. 네. 일단 해야 이제 결과도 나오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생각하는 완벽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이상적인 게임을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혀 하자가 없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 가능했던 인디 게임의 작은 기적.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도 함께라는 원동력으로 멋지게 클리어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비만 내리더니 여러분 해가 쨍쨍이에요. 이렇게 후덥지근할 때 정말 땀이 줄줄줄 불쾌지수 확 올라가기 좋은데 이럴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럴 때 가야 될 곳 어딜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이곳 마산 로봇랜드에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한번 즐겨보세요! 저희 로봇랜드는 세계 최초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로 22종의 놀이기구와 8개의 콘텐츠관이 있습니다. 8개의 콘텐츠관 중에서 저희 희망 로봇 데몬과 로봇 사피언스관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시원하게 로봇 콘텐츠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밥은 먹었니?
로봇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로봇. 너무 신기하다. 리코야, 여기서 어디로 가는데? 입력이 안 된 건 입력이 안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가 하네요. 로봇 사피엔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공룡시대 때부터 미래사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시간여행 컨셉의 체험관이고요. 제일 처음에 타임큐브를 타고 공룡시대로 돌아가서 중간에 이제 우주를 거쳐서 미래사의 모습까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여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공룡 화산 폭발, 여기는 이제 미래시대로 온 건가? 헉, 공주님이 갇혀있어! 이거 영화에서 보던 그런 뭔가 SF 영화 그런 느낌인데? 레이싱하는 것도 있고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리쿠가 말하는 게 재밌었어요. 리쿠랑 무슨 대화했어요? 리쿠랑 그냥 넌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했어요. 로봇이랑 AI 같은 거 보면서 애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저도 재밌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탬프 모으는 거 하면서 한 바퀴 딱 돌고 놀이기구도 타고 또 저녁에 콘서트도 한다니까 그것도 보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전파트를 이제 전시해 놓은 거여서 이게 스파이더맨. 보시면, 네,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마블 캐릭터로. 여름 시즌 축제 워터워 시즌4는 이제 다양한 물놀이와 이제 18대 워터캐논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대포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제 워터펌 빌리지가 이번에 작년보다 스케일이 더 커져서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성인, 청소년, 유아가 이제 전 연령이 다 즐길 수 있도록 세 가지 풀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고 조금 있다가 7시 반에 드랍 더 워터라고 우리 어른들도 같이 즐길 자리가 있대요. 아! 그래서 이따가 또 한번 즐기러 와볼 겁니다. 아, 물놀이 제대로 즐기신 분들은 이곳으로 오세요. 지금 막 물총도 난리 났거든요.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우와 대박. 우비 입었으니까 들어가도 되죠? 아, 저희 여기 워터펌 빌리지는 규정된 복장이랑 캡모자까지 착용을 하셔야지 입장이 가능하셔서 수영복이랑 수놀을 꼭 네. 착용을 해야 된다. 네. 우비로는 안 되겠네. 네. 아쉽다. 오늘 저희 가족들끼리 놀러 왔습니다. 즐기고 계신 게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거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유아들이 놀기에 너무 좋은 수심이고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 6살인데 키가 이제 110cm입니다. 그런데 풀장이 아이들 놀기에도 가슴 밑으로 와서 너무 딱 맞는 풀장이고 저기 보이는 중등이나 이제 성인들 놀 수 있는 풀장도 따로 마련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으로 친구랑 왔는데 너무 좋은 경험으로 물총도 쏘고 춤도 추고 저에 대한 흥미도 더 높아져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놀이공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재밌는 놀이기구 많아서 엄청 재밌었어요. 오늘 좀 무덥다가 지금 워터쇼 하고 공연하고 이런 걸 완전히 뿅 갔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뷰티풀 완전 로봇맨 사랑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내가 여기 오기 너무 잘했다. 주말 환상적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만초 로봇랜드로 오세요! 황토 흙에서 첨벙첨벙 부드럽고 좀 절벅절벅해.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숲길을 사뿐사뿐 걸어보고 발을 담그고 파도 소리 들으며 걷는 바닷길. 느낌은 다 다르는데 일단 온몸에 느껴지는 건 바다가 최고고요. 그러면 마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상쾌해집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걸어볼까요? 최근 서귀포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어? 그냥 흙바닥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걷고 있네요. 그것도 맨발로요. 비에 젖어 질퍽한데도 걷는 이유 들어볼까요? 불면증,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가지고 한 지금 오늘 두 번째 왔어요. 저녁 때는 사람 엄청 많이 와요. 무릎이 평지를 걷거나 이렇게 뛸 때 여기서 좀 사각사각 소리 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걸어보니까 그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다리가 일단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은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지였는데요.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에 황토를 깔고 여러 시설을 갖추어 모두를 위한 어싱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체 면적은 2,127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황토광장이 1,70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좌측에 보입니다만은 톱밥 촉감 체험장, 몽돌 마사지 체험장, 통나무 침팡, 세족시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침 또 어싱광장 중앙에는 하트 돌나라방 조형물을 포토존으로 설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발로 직접 흙길을 걸으며 지구와 접촉하는 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을 좀 더 골고루 그리고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발바닥에는 족소음 신경이라는 경락의 기시혈인 용천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혈자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근육도 30개, 40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에서 마구마구 뛰어노는 것, 그 자체로 너무 보기가 좋죠? 뛰어다니고 미끄러지고 춤추기 가장 자연스러운 놀이가 아닐까 싶네요. 오감을 자극할 만한 어떤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어떤 발바닥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만져보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즐겁고 좋은 기분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 어싱의 효과를 알고 그 매력을 즐겨온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분들인가 보네요. 평소 신고 있던 구두와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나서는 기분은 뭐랄까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저희는 더이망 맨발 학교라고 제주도에 그 맨발 걷기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제주, 친환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벌써 6년째 열심히 걸으며 제주의 맨발 걷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제주 곳곳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껴왔습니다.
3년 전에 당뇨 수치가 급성 당뇨화선 300 수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100에서 110 정도로 아주 뭐 양호한 일반인과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 시간만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잠자는 것도 한 방에 가서 누면 딱 떨어지고 그러지 못하는데 또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막 다운돼가 녹초가 돼서 걸을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날 우연히 한번 걷게 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8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간 반을 걸었는데도 그 피로가 싹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그 기운을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운을 느낀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더위를 피해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는 요즘 이곳에서도 맨발 걷기에 푹 빠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5시면 바다로 가서 모든 걸 아침 걷기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아프신 분들 모레 저 사부로 찜질해가지고 신경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맨발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파도 소리와 발끝에 닿는 모래와 물의 감촉이 몸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맨발 걷기 한 지 6년이 됐는데 4년째 될 때 제가 과학적으로 뭐가 좋으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이게 2019년도인데 제가 시력이 0.3, 0.3이었고 그 판정이 정상 비경계가 나왔어요. 걷기 4년째 될 때 2021년도 해봤더니 정상 B에서 정상 A가 됐어요. 그리고 시력이 0.3이었잖아요. 0.8, 0.7로 시력이 좋아졌어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몸도 건강했지만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져서 저는 맨발 걷기를 일상화하는데 저만 좋아질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 같이 좋아져서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민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발로 건강합시다. 답답할 신발은 벗어놓고 스마트폰도 잠시 접어두고 맨발로 지구와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싱싱해지겠죠? 여러분, 어싱하세요. 화창한 여름날, 춘천시청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흔이 넘어 한국을 다시 찾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70여 년 만에 발걸음한 이들을 향해 존경과 찬사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타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고마운 영웅들. 17살에 저희 나라에 와서 전투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두 어르신의 특별했던 춘천에서의 하루를 전합니다. 부산과 가평을 거쳐 도착한 춘천. 두 분 다 굉장히 열려오셨는데 굉장히 먼 나라인 대한민국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건강하시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የደመቀ አቀባበል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ንወዳቸዋለን እበይ 행사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대환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통역을 맡은 라헬의 외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 라헬은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유학 중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인 남아있는 참전용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세 황제가 춘천에 오셔서 제가 지금
기념탑이 있는 그 근방 길에 서 가지고 그 이렇게 아. 손을 흔드는 게 주막일래나 혹시 연세가 좀 되시나요? 그만 피타르서 아무하라 문우 마카라 넘버레 인데사 비코이게 노로 은카 니카이염 넘버레 서타추 서타추 헤미다 아거 딜아르가추 슬라코이야추훈 바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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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사그나르 오바이지. 내년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와 춘천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오는 10월 육동안 시장에 에티오피아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는 참전용사와 그 후손이 모여 사는 한국마을이 조성돼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6학년이라 쓰는 것도 정말 사랑합니다. 1951년 5월 부산항에 도착한 에티오피아의 1차 파병단.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제국의 황제는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황실 근위대인 강류대대를 네 차례에 걸쳐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그렇게 1956년까지 약 6천여 명이 참전했고 화천, 양구, 철원 등지에서 싸우며 120여 명이 전사했지만 강류대대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 수호를 위해 타국에 왔던 스물 남짓 청년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면식 없는 파국의 국민들을 생명 바쳐 지켜낸 에티오피아 용사들. 이제는 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용기와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를. 한국을 찾아와 다시 만난 그날의 장면들. 2차 파병에 참전했던 비라투 어르신은 전시관의 사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70여 년이 지났어도 생생한 17살의 기억. 21살의 3차 파병을 왔던 이그조 어르신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용맹했던 나의 젊은 날을 기록하고 있는 참전 기념관을 뒤로 하고 이제는 현재 춘천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춘천 시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케이블카를 찾았는데요. 폐허와 같았던 전쟁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변했다니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이 함께 밀려듭니다. 여기 오니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브라스 잊을 수가 없으시대. 할아버지들도 제가 옆에서 통역도 해드리고 우리 삼녀 딸 같다 막 이러시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있었으면 이런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하늘에서 보고는 계시겠지? 할아버지들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들을 보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የ코리아 መንግስት ስላሳየን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ናንተም በትብብራችሁ በጣም እናመሰግናለን። እግዚአብሔር ኮሪያን ሰላምና ጤና ይስጥልን።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내가 지킨 땅. 15년째 참전 용사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하옥선 지부장의 소감도 남다른데요. 52년, 53년도에 참전했던 분들인데 정말 춘천을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셔요. 왜냐면 기억을 처음에 배를 타고 부산을 오셨고 부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춘천을 오셨고 또 하일레 셀레시 황제가 다녀가신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오고 싶은 곳이 춘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시고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는 이런 거를 보려고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우리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제 72분 남으셨거든요. 잘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 알고 계셨나요? 참전하셨다. 아, 우리가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에티오피아 거기 참전 그 기념감도 들리고 아까 6.25 참전 기념감도 우리 들렸다 왔어요. 저희도 또 마침 오니까 저 춘천에서 이렇게 저 좋은 이렇게 일을 하셔서 참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가 봤을 때 또 가슴도 뿌듯하네요.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다는 것이. 전쟁으로 맺었던 인연은 오늘날 문화를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원두를 수입하며 수차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는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 김지용 사장이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춘천의 커피는 곧 역사의 선물이니까요. 춘천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지금 늘어날 것 같고 그 외에 비즈니스 외에 문화교류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가워하고 환영해주는 춘천 시민들. 이래서 형제 나라인가 봅니다. 춘천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1968년 직접 춘천을 방문했던 장소입니다. 하일레 셀라시 에티오피아 누구사나 게스트 이는 보타 아스카프타 릴란 황실 근이 되었던 두 어르신이 직접 모셨던 황제의 발자취들. 참전 기념탑과 이 향나무에는 에티오피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셀라시의 황제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먼 타국에서 황제를 기리며 자신들의 영광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마사라트나 걸 들어 남이 됐어 됐으나 알았니 야 됐다 얘네 바라거 분득 물렀음 아이고 쟤는 자리에 난튼 됐어 하들가추 자르타추 라사야추는 በጣም ነው የምናመሰግነው ሳላቢ ሞት ኖሮ እንዴት ይቆጫይ ነበር ኮሪያ መንግስት ለኛ ያደረገልንን የሚያደርግልንን ስጦታ የሚያኖረንን ኑሮ ሁሉ እናስተላልፋለን። ምንም ታሪክ የማይረሳ ነገር ነው የምናስተላልፈው። ኮሪያ ታሪካዊ አገር ናት። የኮሪያ ህዝብም ታሪካዊ ነው። ይሮኬ ሳሴ ኤቲዮፒያ에서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잘 기념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역사를 전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게 참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와 한국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영웅들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관심으로 전해질 수 있겠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